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책의 52쪽이죠. 자, 해석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동명사의 여러 관용 표현들을 배웠었는데, 자, 그런 표현들이 실제로 독해는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듣고 하죠. Jaina, would you read number one? Already? Number one. Businessmen advertise to make us feel like buying what they sell. In newspapers, in magazines, on billboards, over the radio, and on TV, they tell us to buy their goods. This advertising helps us decide what we want to buy. 잘 들었죠? 같이 해봅니다. Businessman advertise. Businessman은 사업가란 뜻인 businessman에서 man이 man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복수형입니다. 사업가들 이런 뜻이고요. Advertise는 광고하다는 뜻이니까 businessman advertise. 사업가들은 광고한다. To make us feel like buying. 자, make us feel에 밑줄 쳐보세요. Make A 동사원형하면 A가 동사원형 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의미죠. 자, 우리가 사역동사 할때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feel lik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앞에서 배웠어요. 뭐뭐하고 싶어 하다 이런 얘기니까. To make us feel like buying. 우리가 뭐뭐를 사고 싶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뭐뭐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이죠. 자, 그리고 what they sell이 나왔는데, 자, what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정말 자주 나오죠?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 이런 얘기니까. what they sell은 그들이 파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가들은 그들이 파는 것을 우리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advertise, 그렇죠? 광고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In newspapers, 신문에서, in magazines, 잡지에서, on billboards, 광고 게시판이죠? 그러니까 광고 게시판에서. Of the radio and on TV. 자, over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때 over는 뭐뭇을 통해서 이런 뜻이니까, over radio는 radio를 통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and on TV. 즉, TV에서 이런 얘기니까, 자,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they tell us to buy their goods. tell us to buy에 밑줄 쳐보세요. tell A to 부정사는 무슨 뜻입니까? A에게 to 부정사라고 말하다. 이런 뜻이죠? 자, goods도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좋은 것들 이런 뜻이 아니고 상품, 물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복수로 쓰입니다. They tell us to buy their goods.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상품을 사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들의 상품을 사라고 광고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This advertising, 이러한 광고는 helps us decide. 자, helps us decide에 밑줄 쳐보세요. 자, help A 동사원형 혹은 help A to 부정사하면 A가 뭐뭐하는 것을 돕다 이런 뜻이니까 this advertising, 이러한 광고는 helps us decide. 자, 우리가 뭐뭐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What we want to buy. 또 what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원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글을 읽어보면 광고의 긍정적인 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광고가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사실인 것은 아니니까요. 자, 너무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응용 영장으로 가죠. 자, 문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광고의 시대라 할수 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A를 B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 주어 will을 사용하고 뭐뭐 할수 있다. 해서 조동사 can 말고 may가 있죠. 자, may를 사용하고 그리고 A를 B로 부르다 해서 call AB 합쳐서 we may call AB. 자,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요즘 시대는 시대가 age를 쓰면 되니까 요즘 시대는 this age. 자, 그리고 광고의 시대죠. 광고의 형용사 advertising을 써서 an advertising ag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advertising이 본문에서 쓰일 경우에는 그때는 명사로서 광고, 광고하는 것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이 시대를 부를 수 있다. We may call this age 광고의 시대라고 an advertising ag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제이나? We may call this age an advertising age.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Businessmen advertise to make us feel like buying. 사업가들은 우리가 뭐뭐를 사고 싶도록 하기 위해
혹은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 광고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사역동사 make가 나오고 목적어로 그 다음에 us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로 feel이 나왔다. 자, 요거는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feel like입니다. 자, feel like ing가 무슨 뜻입니까? 뭐뭐하고 싶어하다 이런 얘기죠. 이때 ing는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바꿨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feel inclined to 부정사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문법 설명에서 이미 배웠던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 2번입니다. Number 2. In comparison with the whole universe, we cannot help feeling how little we are, as little as Pascal's reed. For this reason, we cannot help feeling a certain fellowship with the insects. 자, 잘 들어봤죠?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In comparison with, 자, 처음부터 중요한 어구가 나오네요. In comparison with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in 대신에 by를 써도 됩니다. comparison이 비교란 뜻이기 때문에 in comparison with 혹은 by comparison with 하면 뭐뭐와 비교하면 이런 뜻입니다. In comparison with the whole universe, whole은 전체의, universe는 우주니까 전체의 우주와 비교하면, 다시 말해 우주 전체와 비교하면 we cannot help feeling, cannot help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cannot help ing 하면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annot과 동사원형 뜻이 같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We cannot help feeling. 우리는 뭐뭐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How little we are. Little이 여기서는 작은의 뜻보다는 하찮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As little as Pascal's lead. 자, as little as 밑줄 쳐보세요. As A, as B 하면 B만큼 A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급 비교라고 해서 A는 반드시 원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수 있어요. 파스칼은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드는 갈대니까 as little as Pascal's lead. 파스칼이 말한 갈대만큼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자, 우주 전체와 비교하면 우리 인간은 정말 how little we are. 정말 하찮은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for this reason. 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이런 이유로 이런 뜻입니다. 자, 전치사 for하고 reason이 쓰였다는 거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We cannot help feeling. 자, cannot help ing 또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뭐뭐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A certain fellowship with the insects. 자, certai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certain은 그 쓰임에 따라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certain plus 명사, 즉 명사 앞에 쓰이면 어떤 뭐뭐 이런 해석이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확실한 혹은 확신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 certain이 동료라는 명사 fellowship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insect는 곤충이니까 a certain fellowship with the insect. 곤충과 어떤 동료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따져보면 곤충보다야 우리 인간이 훨씬 크고 고귀한 존재지만 광대한 우주와 비교했을 때는 인간이나 곤충이나 똑같이 뭐하다? How little, 그렇죠. 얼마나 하찮은가 이런 얘기죠. 똑같이 하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곤충과 a certain fellowship, 어떤 동료애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래 책 문제의 답을 말해버렸네요. 자, 일단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Why does the writer feel a kind of fellowship with the insects? Answer in Korean. 자, 문제를 보죠. Why does the writer feels? 왜 글쓴이는 뭐뭇을 느끼는가? A kind of fellowship with the insects. A kind of는 일종의 뭐뭐 이런 뜻이니까요. 곤충들과 일종의 동료애를 왜 느끼는 것일까? 작가는 왜 느끼는 것일까? 이런 얘기죠. 자, answer in Korean. 우리말로 답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느낀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정답을 정리해 보면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이나 곤충이나 모두 하찮은 존재이므로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자, 본문에 두 개의 cannot help feeling이 나오죠? 자,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We cannot help feeling. 우리는 뭐뭐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cannot help ing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의 뜻이죠. 자, 적어도 10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자주 나오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캔나버 동사 운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이죠. Number 3. Some slow readers may be good readers, and some fast readers poor readers. It is how much you can understand and remember that counts. It is no good trying to read faster than you can assimilate ideas. 자, 이 글을 읽고 나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Some slow readers, 몇몇 글을 천천히 읽는 사람들은 may be good readers. 자, may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의 뜻도 있고 뭐뭐해도 좋다, 허가의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good readers는 훌륭한 독자들, 이런 뜻이니까 책을 잘 읽는 사람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Some slow readers may be good readers. 몇몇 글을 천천히 읽는 사람들은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And some fast readers, poor readers. 이 문장 좀 이상하죠? 동사가 없습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 some fast readers may be poor readers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앞 문장에 나오는 maybe가 또 여기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maybe를 생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some fast readers와 poor readers 사이에 maybe가 생략된 표현입니다. 자, 그럼 해석할 수 있겠죠? And some fast readers, 그리고 몇몇 책을 빨리 읽는 사람들은 poor readers, 책을 잘 읽지 못하는, 다시 말해 책을 서툴게 읽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이에요. 자, it is, 자, 그것은 how much, 얼마나 많이 you can understand and remember, 당신이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느냐이다. That counts,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일단 해석을 했는데, 자, 방금 했던 문장에서 it is와 that에 동그라미 치고 연결하십시오. 자, 옛날에 배운 기억이 나죠? It is A, that 뭐뭐 하면 that이야 하는 것은 바로 A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강조구문입니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말, 즉 강조되는 부분이 how much부터 remember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ount에 역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count는 타동사로 뭐뭐을 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동사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how much you can understand and remember.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느냐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천천히 읽던 빨리 읽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It is no good. 자, 밑줄 쳐야겠죠? It is no good ing 하면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So, it is no good.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Trying to read faster than. Trying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리고 faster than은 비교급 구문이니까 뭐뭐보다 빨리, 이런 얘기니까요. Trying to read faster than. 뭐뭐보다 빨리 읽으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You can assimilate ideas. Assimilat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래 흡수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ou can assimilate ideas. 당신이 ideas, 생각, 누구의 생각이겠습니까? 작가의 생각이겠죠. 작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읽으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It is how much you can understand and remember that counts.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느냐이다. 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속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파악했다면 아래 필링 문제는 그냥 풀립니다. 자, 함께 보죠. 제이나. How blank you can absorb is more important than how blank you can read. 자, 그럼 문제를 같이 보죠. How blank you can absorb. Absorb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흡수하다는 뜻인데 여기선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How blank you can absorb. 얼마나 blank하게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느냐가 is more important than, 뭐뭐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How blank you can read. 얼마나 blank하게 당신이 읽을 수 있느냐 보다. 자, 답은 쉽죠?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느냐가, 즉 how much you can observe가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느냐, 즉 how fast you can read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blank에는 much, 뒤에는
fast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How much you can absorb is more important than how fast you can read.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It is no good trying. 뭐뭐 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It is no good ing는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뭐하고 바꿔 쓸 수 있습니까? It is no use ing 혹은 It is of no use to 부정사 혹은 It is useless to 부정사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같이 외워둬야 할 것들입니다. 자, 다음 4번인데요. 자, 4번을 들어보죠. Number 4. Some of the questions that scholars ask seem to the world to be scarcely worth asking, let alone answering. They ask about the dating of a Roman coin, the structure of a poem. They ask questions too minute and specialized for you and me to understand without years of explanation.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봅니다. Some of the questions. 자, 질문들 중에 어떤 것들은 자, that은 관계 대명사죠. 앞에 명사를 반복 해석합니다. 그 질문들은 scholars ask, 학자들이 묻는 것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 끊으십시오.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seem이 됩니다. seem to the world to be scarcely worth asking. seem to the world to까지 밑줄 쳐보세요. seem to a 투부정사하면 a에게 투부정사인 것처럼 보이다. 투부정사인 것 같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the world는 세상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문맥상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be scarcely worth asking 이 부분에서 be에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worth asking 동그라미 쳐보면 be worth ing가 나오죠. 자, 무슨 뜻입니까? 뭐뭐할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scarcely 즉 거의 뭐뭐 아닌 이런 준부정어가 있으니까 거의 뭐뭐할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seem to the world 세상 사람들에게는 to be scarcely worth asking 물어볼 가치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Let alone answering. Let alon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요합니다. Let alone 뭐뭐 하면 뭐뭐은 물론 뭐뭐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뜻이죠. Let alone answering. 대답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질문할 가치도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 학자들이 묻는 몇몇 질문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let alone answering, 대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be scarcely worth asking, 물어볼 가치도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they ask about, 그들, 즉 학자들은 뭐뭇에 대해 질문한다. The dating of a Roman coin, dating은 동사 date에서 왔는데요. 미술품 따위의 시일이나 연대를 정하다. DAT, date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냥 고고학이나 지질학 등에서 쓰는 연대 결정 뭐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로만 코인은 로마 시대의 동전이란 얘기니까 The dating of a Roman coin. 로마 시대의 동전의 연대 결정. 다시 말해 로마 시대 동전의 주조 연대. 자, 이런 것들을 질문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The structure of a poem. Structure는 구조, 구성이란 뜻이고 poem은 시란 뜻이죠. 그러니까 시의 구조에 관해서 학자들은 ask about 질문한다는 얘기입니다. They ask questions. 그들은 질문들을 한다. To minute and specialized for you and me too. 자, 일단 to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for에 동그라미 치고 to 부정사의 to에 역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To A, for B, to 부정사하면 너무 A에서 B가 to 부정사할 수 없다. 자, 이 뜻입니다. 여기서 for plus 목적격인 for B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inute의 밑줄 쳐보세요. 발음에 조심해야겠죠? 자, 여기처럼 minute 이렇게 발음이 되면 사소한 이런 뜻이고요. minute 이렇게 발음이 되면 분, 순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사소한의 뜻입니다. specialized는 전문화된 이런 얘기니까 they ask question. 자, 학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입니까? to minute and specialized. 너무 사소하고 전문화된 질문들을 한다. For you and me, 당신과 내가, 즉 우리 같은 일반인이 to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한다는 얘기죠. Without years of explanation, 오랜 시간의 설명 없이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랜 기간 동안 설명을 듣지 않고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too minute, 너무
그렇죠? 사소하고 and specialized 너무 전문화된 질문들이 그렇죠? 학자들이 하는 질문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나서 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학자들이 다루는 문제들이 우리 일반인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말 사소하고 전문화된 것들이다. 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서 학자들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글은 학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죠? 긍정적이나 어떤 뭐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런 관계된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너무 나아가서 지나치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응용 영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자는 물론이고 벽돌공도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우리가 본문에서 배운 뭐뭇은 물론이고 뭐뭇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 뭘 쓰면 되죠? Let alone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죠. 사회는 society, 그리고 벽돌공은 brick layer. 자, 그러면 우리 사회는 벽돌공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니까 Our society needs brick layers. 자, 여기서 brick layers 이렇게 복수가 된 것은 벽돌공이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 명이 필요한 것이니까 복수로 쓴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학자는 scholar니까 학자는 물론이고 여기도 역시 학자가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let alone scholars.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뭇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 이런 말로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자, 이것을 쓰면 되니까 자, 정리합니다. 뭐뭇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우리 사회는 벽돌공이 필요하다. Our society needs brick layers. 학자는 물론이고 let alone scholars. 자, 그럼 완전한 문장으로 들어보죠. It goes without saying that our society needs bricklayers, let alone scholars.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뭐뭇은 seem to the world to be scarcely worth asking. 자, 뭐뭇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어볼 가치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나오는 be worth ing. 무슨 뜻입니까? 뭐뭇할 가치가 있다. 뭐뭇을 해볼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It is worthwhile to 부정사 혹은 deserve to be PP 이런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특히 be worth 다음에는 ing, 즉 동명사가 오지만 it is worthwhile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온다는 거 그거를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52페이지에 마지막 해석 연습을 할 차례죠. 자, 본문 중간에 블랭크가 있는데 자, 블랭크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지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5. English is not the native language of Britain. Other languages were spoken there before the forerunners of the English immigrated in the 5th century. Blank. Nothing is really known about these languages because they left no records of their own writing.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English is not. 영어는 뭐뭇이 아니다. The native language of Britain. 자, native는 본래의, 토착의 이런 뜻이고요. language는 언어, 그 다음에 Britain은 영국이죠. 그러니까 English is not. 영어는 뭐뭇이 아니다. The native language of Britain. 영국의 토착어가 아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Other languages. 다른 언어들이 were spoken there. 그곳, 즉 영국이겠죠. 영국에서 말되어졌다. 다시 말해. 다른 언어들이 통용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Before the forerunners of the English. The forerunner는 선조, 선인이란 뜻이고 the English는 the plus 고유 형용사가 그 나라 국민 전체를 가리키니까 the English는 영국 국민을 가리킵니다. 자, immigrated in the 5th century. Immigrated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Immigrate는 외국에서 이주하다란 뜻이고요. 자, 이것과 혼동하기 쉬운 단어 중에서 emigrate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국으로, 즉 다른 나라로 이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Before the forerunners of the English 영국 국민의 선조들이 뭐뭐 하기 전에 immigrated in the 5th century 5세기에 이주해 오기 전에, 즉 영국으로 이주해 오기 전에 다른 언어들이 영국에서 통용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영어가 영국의 토착어가 아니고 영국 국민의 선조들이 영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언어들이 그곳에서 쓰이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문장. blank. 자, 일단 blank는 넘어가죠.
Nothing is really known. 아무것도 정말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알려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About these languages. 이 언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Because. 자, 뭐 때문에? They left no records. 여기 left는 leave의 과거로 남겼다는 뜻이고요. Record. 예, 기록이란 뜻이죠. 만약 이것이 record.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되면 동사로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Of their own writing. Of their own writing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Of one's own ing 하면 자신이 직접 뭐뭐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Because they left no records. 그들은 기록들을 전혀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무슨 기록? Of their own writing. 자신들이 직접 쓴 기록들을 전혀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영국에 영어가 쓰이기 전에 이미 다른 언어들이 존재했는데 그 언어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아래 choose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Choose a suitable word for the above blank. Therefore, however, otherwise. 자, 문제를 보죠. Choose a suitable word.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For the above blank. 그렇죠? 윗글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따라서, however, 그러나 하지만,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자, 이런 뜻인데요. 자, 뭐가 정답일까요? 자, blank 앞에는 영어 이전에 다른 언어들이 영국에서 통용되었다 이 말이 나왔고요. blank 뒤에는 그 언어들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에는 however가 들어가야겠죠. 자, 영어 이전에는 다른 언어들이 영국에서 통용되었다. 하지만, but, however, 하지만 그 언어들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아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however를 넣어서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English is not the native language of Britain. Other languages were spoken there before the forerunners of the English immigrated in the 5th century. However, nothing is really known about these languages because they left no records of their own writing.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Because they left no records of their own writing. 그들 자신들이 직접 쓴 기록들을 전혀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Of one's own ing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직접 뭐뭐한 이런 의미죠. 아주 잘 나오는 동명사 관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52쪽의 모든 해석 연습을 다 마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0쪽 있죠? 여러분 기본 문법 설명에서 배운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